안녕하십니까. 모진 세월 이겨내고 가수의 길을 걸어가는 김영남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 농사일도 하시고 동네 잡일도 하시며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6학년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신문 배달을 하고 또 토끼도 100마리 넘게 키웠습니다. 쉬는 날이면 탐진강에서 손이 퉁퉁 불토록 재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산 선원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걸 보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그렇지. 후 저는 무작정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손님들의 때를 밀어주는 쇄신사로 일을 했습니다. 명절 때는 하루에 70여 명의 때를 밀었고 주말이면 50여 명의 손님을 대해야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몸에 땀띠가 심해서 열꽃이 피어나고 탈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비눗물이 들어가서 진물이 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 아파서 서 있기도 힘이 듭니다. 네. 또 손님이 가고 나면 탕 청소도 하고 이래저래 정리를 한 후 10시가 넘어야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마당 쓸고 탕에 물 받고 탈의실 바닥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쇄신사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고 또 카세트 테이프도 샀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힘든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주 오시는 손님이 노래를 잘한다며 저에게 레코드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제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에 아쉽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40살이 넘어 아이들도 크고 해서 배우 가요제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입상을 했습니다. 또 모 프로그램에서 모창대회에서 1등을 하고 드디어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또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대입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전 꿈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니 제 꿈을 이룬 것 같아 행복합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멋지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네.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가수의 길을 걸어가는 김영남 씨. 오늘 부를 곡은 나훈아의 3호입니다. 어서서 님이여 님이시여 촉촉히 찾은 입술로 바람에 업히어 구름에 실려 살짝이 오소서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선바람 모습 그대로 부서리 길 말고 꽃길을 따라 살짝이 오소서 낙순물에 머리를 감고 달빛에 머리를 잇고 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 아리 아신다면은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살짝이 오소서
겨울에 머리를 감고 달빛에 머리를 잇고 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사모하는 가슴 아리 아신다면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잽싸게 오소서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잽싸게 오소서.